피닉스 그룹의 미모와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구월동의 박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환호성은 들리지 않지만 저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XS 에너지 영양 듬뿍 K 지금 카메라를 저희 귀염둥이 둘째 민준이가 만져주고 있어요. 네. 이따가 또 나중에 얼굴을 보여드릴 건데요. 많이 잘생겼다 해주시고요. 네. 오늘 XS 영양 듬뿍 케이크를 만들 건데요. 정말 이걸 드시고 나시면 우울했던 분도 행복해지고, 원래 행복했던 분은 에너지가 넘치시고,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은 다이어트도 되고, 좀 나는 포동포동 살 찌우고 싶어 그러면 포동포동 살을 찌울 수 있는 마법의 케이크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급 레시피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개 타신 분이에요. 아직 57분이지만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XS 에너지 영양 듬뿍 케이크를 만들 때는요, 퀸의 통치증 중후라이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재료 먼저 확 읽어드릴게요. 저는 할게 없어요. 제 요리 수업에 진행에 한번 참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1시간 수업을 하면 55분은 저 혼자 떠들고요. 요리는 5분밖에 안 해. 그 정도로 이렇게 요리가 되게 간단하고 맛있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료가 버터 80g, 그리고 유정란 3알, 유기농 설탕, 3 테이블, 뭐 계량스푼은 다 아시죠? 이쪽 큰 쪽이 테이블, 작은 쪽이 티스푼, 3 테이블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E 항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COE가 뭐야? 그죠? COE가 뭐냐면, 요 이제 알갱이 아메리카노 커피인데, 왜얘 이름이 COE냐면요, 설명이 길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한판 미리 보완했답니다. 네, 그래서 COE는 뭐냐면 커피 생산국에서 최고의 커피를 선정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서 1등 먹은 커피예요. 1등 먹은 커피를 사용할 때 여기에다 이제 COE라는 명칭을 쓸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요 이제 COE 커피를 한번 넣을 거고요. 우리밀 지금 40g, 그다음에 초콜릿 2봉. 겁나 맛있죠. 여름은 여름대로 진짜 타가지고 얼음 동동 띄워 먹으면 너무 맛있고요. 겨울은 겨울대로 따뜻한 물에다가 요걸 타서 먹으면 엄청 엄청 맛있는 진짜 진한 코코아. 진짜 저 스땡에서 판매하는 코코아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초콜릿 먹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은 그러게요. 키가 커서 얼굴이 잘안 보이죠? 키170, 몸무게 70. 분명히 저는 이 XS 에너지 케이크로 65kg까지 감량할 겁니다. 네, 확인하세요. 네, 그 다음에 초콜릿 두 봉이 들어가고요.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이 들어갑니다. 베이킹 파우더 선택을 하실 때는요, 여기 앞에 알루미늄 풀이라고, 네, 보이시죠? 알루미늄 풀이라고 써있는 베이킹 파우더가 있거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알루미늄 풀이라고 안 써있는 베이킹 파우더에는요, 알루미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못할 것 같아.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주문하시면 돼요. 네. 가깝게 사시는 분은 저한테, 저희 집에 항상 있기 때문에 주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킹에 들어가는 똑꼬치, 더 고급스러운 거, 비싼 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그런 거 쓰시면 더 좋습니다. 똑꼬치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 1테이블 들어갈 건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저 트로피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 그 둘째 민준이가 격투기 대회에서 우승을 한 트로피인데요. 제가 오늘 뉴트리아이트 그 카다로그에 보시면 단백질 보충제 세계 판매 1위거든요. 어느 제품이 좋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지만, 요 제품이 세계 판매 1위라는 거죠. 그걸 좀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귀중한 우리 둘째 민준이의 트로피를 조금 빌려왔습니다. 무료로 인내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세 번째 레시피에 XS 에너지 9봉이 들어가는데, 종류가 안 드셔보신 분은 있어도 한번 드셔보신 분이 안 드시는 분은 없다는 그 XS 에너지 너츠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성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볶음, 아몬드, 호두, 캐슈넛. 여기 세 가지까지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하나에는 마카다미아하고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나머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는요, 피스타치오하고 건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넣으니까 여기 또 보이시면
에너지업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절대 다이어트는 굶으시면 안 되거든요. 입이 심심할 때 이런 걸 씹어 드시는 거예요. 건강한 견과류. 근데 정말 드셔보시면 시중에 제가 한번 다이어트 지금 시도하는 친구한테 샘플로 한네 봉을 줬더니 너무나 맛있다면서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사실은 홈쇼핑이나 시중 제품보다 요맹치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요맹치 비싸긴 해요. 근데 요맹치 비싼데 만족도는 이만치예요. 안 보이시죠? 제 손이. 만족도는 이만치예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 저희 뭐 단지내, 구월동 단지내에 계시는 분은 꼭 주세요. 제가 한 봉씩은 시식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요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초코 프로틴볼 들어가네요. 혹시 요 제품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와, 저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은 프로틴이 너무 좋고, 다 먹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프로틴의 기능이 있으니까, 말 나온 김에 프로틴의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이라는 거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매일매일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부의 형태라든지, 콩의 형태라든지 정말 계속 섭취하셔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근육이나 결합 조직의 그 구성 성분이고요,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필요하고요, 최대 필수 영양 성분과 활성 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단백질이 우리 몸의 영양소와 활성 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원료가, 영양소가 운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단백질은 피부에 좋지, 장기에 좋지, 면역에 좋지가 아니라 내가 먹은 영양소의 운반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한데, 처음에 이 프로틴을 접하신 분들은 세 가지 맛이 있어요. 딸기맛 프로틴, 녹차맛 프로틴, 일반 프로틴. 그런데 특히 일반 프로틴이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맛이 그냥 밍밍해요 라고 하는데, 정말 처음에 프로틴을 먹어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저처럼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간식으로 아이들 에너지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험생 또는 수험생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요거 이제 간식처럼 이렇게 딱 가방에 또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면 좋을 텐데, 요거 이따가 정말 그 데코용으로 하이라이트로 사용할 겁니다.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또 8분을 제가 또막 이렇게 제품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열을 냈네요. 자, 이제 레시피 1번에 보시면 녹인 버터. 꺼내놓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녹습니다. 녹인 버터에 제가 제일 떨려하는 거예요. 계란 깨기. 저는 막두개막 이렇게 두개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잘 못해요. 그래서 미리 깨놓을까 하다가 미리 깨놓으면 제가 너무나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저 계란 잘 깨고 있죠? 그러세요. 네. 댓글을 못하겠네. 저 혼자 막 떠들다가, 뭐, 이거를 막, 그 채팅을 보면서 막 같이 이렇게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소통을 잘 못하겠네. 번호가 무슨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민준아 읽어드릴게요. 뭐지? 뭐지? 막 지나가서 몰랐어. 네. 이렇게 미리 꺼내놓은 달걀 3개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3개. 설탕 3개가 아까 말씀드린 큰 스푼으로, 네, 감사해요. 큰 스푼으로 3테이블. 프로틴통인 줄 아셨죠? 네, 저는 프로틴통을 행주 삶을 때도 쓰고요. 고춧가루, 설탕, 소금 담아놓을 때도 쓰거든요. 되게 좋아요. 이게 그냥 플라스틱통이 아니거든요. 네. 한 개, 두 개, 세 개. 집에서 베이커리 할때 가장 좋은 점은요,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은 점인데요. 설탕도 좋은 거쓸수 있고, 계란도 좋은 거쓸수 있고, 너무 달면 설탕을 세 숟갈이 아니라 두 숟갈로 조절할 수 있는 거를 나의 자유의지로, 나 얼굴 잘렸다. 자유의지대로 할수 있다는 게, 왜저 얼굴 안 보인다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오늘 피부 되게 좋다고 아까 신경학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전 다음에 또 아티스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의 갈 길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보이시나요? 네.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요. 행주 삶을 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흥분하시죠? 이거를 여름에 지금 시간을 좀 보고요. 네. 이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케이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막 시간을 써도 돼요. 이게 지금 빈 거를 쌓아놓은 거예요. 무거운 걸 써는 한 달에 두세 통씩 먹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다 그렇죠. 이 빈통에다가 여름에, 그날 쓴 행주를요, 여기 막 뭐가 묻었잖아요. 뭐, 고추장도 묻고, 고춧가루도 묻고, 간장도 묻고, 가만 두세요.
가만 두셨다가 저녁에 잠잘 때쯤, 저는 피부가 좋기 때문에 10시나 11시 전에 자야 되거든요. 그 잠잘 때쯤 뜨거운 물, 팔팔팔팔 뜨거운 물을 여기 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이온 표백제를 여기다 한 한두 숟가락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덮으면 안 돼요. 뚜껑이 폭발해.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고 이렇게 나무 막대 같은 걸로 꾹덕꾹덕꾹덕 해놓으시고 나서요. 살짝 이렇게 담아놓고 주무시면요. 그 다음날에 행주가 모든 게싹 빠져 있어요. 제 카카오 스토리 가시면 송도에 사시는 강석댁 언니가 야, 미경아, 너의 말이 진짜였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행주 빠른 거를 제가 허락을 받고 또 올렸던 게 있거든요. 사실이에요. 제 말도 사실이고 그 사진을 보내준 언니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그 뭐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010-9592 309 맞나? 3017로 연락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꺼지네. 그래서 이거 못하겠어. 힘들어서. 그럴 때 XS 에너지 한판 먹으면 힘이 납니다. 저는 뭐 벌써 먹어봤겠죠? 너무 맛있죠? 이거 드신 분 계시는데 맛이 어떤지 좀 알려주셔 보세요. 맛이 어땠는지. 이거 드셔보신 분이 채팅방 안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잘안 섞인 거 보이신다고요? 에, 그냥 대충 하려고 했는데. 피팅기처럼 빨리 하세요. 그리고 얘는 여기 버터가 막 묻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LOC 다목적 주택용 세정제를요, 여기다 뿌려놔요. 그러면 버터가요, 너무나 손쉽게 빠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보시면 1번에 2번을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2번이 뭐였어요? COE. 아까 설명드렸던 컵 오브 엑설런스 커피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요거를 이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초콜릿. 초콜릿 보시면 아까 COE도 그렇고 모든 제품이 여기 이지컷이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아이들도 절취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다 버리네? 절대 바닥에 버리지 않습니다. 저렇게 비닐봉다리 붙여놨거든요. 표백제 맞아요. 저힘안 세요. 정말 연약해요. 근데 뉴트리얼트 프로틴 먹고 힘이 세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있었어?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프로틴. 프로틴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베이커리 할때 넣으면 맛이 밍밍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초코맛에 감춰져서 너무나 잘 먹는답니다. 프로틴 1테이블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지?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요리교실 항상 반장이 있어가지고 반장이 불러주는데 오늘은 반장이 없으니까 좀 제가 혼자 그러네요. 그다음에 우리밀 40g 잘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리콘 주걱 이걸로 팔반죽은 굳이 보실 필요 없으시죠? 저 혼자 잽싸게 할게요. 우물정자 하셔도 되고 뭐야 입에 속이야?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프로틴 많이 먹으면 힘 세져요. 네. 댓글 있나? 나 자동 입에 속이래. 누구야? 10배속 맞아요. 네. 10배속도 맞고, 20배속도 맞고, 네.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했던 초코칩 있죠? 초코칩을 넣어요. 맞나요? 그럼 2번 다 넣나요? 요것만 2번에서 가장 마지막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짜잔! 아까 이제 냄비 소개해드렸는데, 요 냄비에다가 이제 3번 들어갑니다. 레시피 3번. 주물할 팬에 유산지를 깔고요. 어머! 유산지 없는데 저한테 주문하세요. 인포마당에서 주문해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여기에다가 XS 에너지 노트를 2개 맞죠? 제가 지금 잡고, 네. 깔고, 이거 봐. 힘 약하잖아요. 잘안 뜯어져. 흑기사가 있으면 부르겠는데, 흑기사가 지금 없네요. 네. 깔고. 두고. 이렇게 알이 토실토실해요. 토실토실. 진짜. 이거 어떻게 막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면 집에, XS 에너지 넣지 없는데 다른 건다 있어. 그러면 냉동실 딱 열면 호두나 뭐 아몬드 슬라이스 있으시잖아요. 그러고 그냥 견과류를 해보시는데,
정말 이거 드셔보시면, 씹히는 게 다른데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반죽을 그냥, 요 아까 만든 반죽 있죠? 요 반죽을 부어주세요. 짝짝짝짝. 너무 재밌어요, 요리 교실. 요리 수업. 이게 몇백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에이, 나쁜 코로나. 근데 이렇게 제가 또 어쩌면 저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또 어떻게, 이런 동영상에 나올 수 있는 영광을 또 얻어가지고. 끝났고요. 여기도 에로시를 뿌려주세요. 에로시. 저의 24시간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항상 에로시 다목적 세정제와 함께 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끝. 이렇게 해가지고 기포 좀 제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깜짝 놀라게 맛있고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덕션 팬 모드. 아, 인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친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메이 까먹었네요. 그 짧은 거를. 친구에 먹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거든요. 팬요리. 팬요리 지금 안 보셔도 되시지만 150도로 15분을 하시는데 집집마다 전압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 제가 써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50도로 15분 해보시거나 160도로 15분 해보시거나 하시고 나서 왜 지금 제가 처음부터 요거를 안 넣느냐면요. 처음부터 이 초코프로틴도를 넣으면 가라앉아요. 근데 나는 숨겨서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 그럼 지금 넣으세요. 그런데 모양을 제 초대장에 있는 것처럼 퐁퐁퐁퐁퐁퐁 올라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15분이나 25분 지나면 아래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반죽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반죽이 반 정도만 익었을 때 어떻게 안 넣고 저 그냥 여기다 넣으면 안 될까요? 나 여기 안 넣고 싶은데. 그래서 요거를 원하시는 모양대로 사실은 뭐 12개 넣고 싶으면 12개 넣으셔도 돼요. 요거를 스타일대로 딱 깔아서 넣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15분을 하시면 완벽하게 제가 초대장에 해드린 그런 동글동글한 초코프로틴볼이 올라와 있는 액세스 에너지 영양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저 혼자 막 얘기해도 얘가 말을 해주고 시간을 체크해주니까 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끝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에너지도 듬뿍이고 영양도 듬뿍인데, 어머, 계속 얼굴이 안 나오네? 네. 버릇 없네? 네. 에너지도 듬뿍이고, 아이고, 베이킹 파우더 빠트렸네요. 이렇게 떠들다가 빠트리는데, 실제로는 요리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이쪽에 반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덜렁거리는 저를 선생님 뭐 빠졌어요 이러는데 어머 되게 똑똑들 하시다 어떡하죠? 네. 왜냐면 저는 이렇게 그러네요. 네.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 지금 이제 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그동안 얘기할 건 뭐냐면은요. 베이킹 파우더는 꼭 넣으세요. 만약에 근데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게 그러면 높이는 좀 꺼지지만 쫀득쫀득한 케이크가 나와요. 쫀득쫀득. 상관없어요. 저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쫀득쫀득하게 만들려고요. 네. 아시죠? 네,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영양도 듬뿍, 에너지도 듬뿍, 칼로리도 폭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칼로리 어떡할 건데. 저 지금 오늘 세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다들 세끼 드시죠? 세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배고파. 또는 내가 이제 두 끼밖에 안 먹었는데,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간식으로 뭐 먹을 거 없을까 할 때, 요거 뭐야?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색깔 너무 예쁘죠? 잘안 보이네요. 네, 잘안 보이네요. 아, 보이네요? 스키니 롱롱 워터 젤리예요. 요 제품도 오늘은 왜 이렇게 제가 힘쓸 일이 많나요? 네, 힘좀 써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따면요. 뾰로롱. 이 흔들리는 젤리가 보이시나요? 흔드는 젤리가. 너무 맛있어요. 이 제품은 뭐냐면, 죄송해요. 엄마 먹었는데? 와서 먹어. 저희 아들 먹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모델 시켜줘도 되겠죠? 맛이 어때요? 맛있다. 네, 저쪽으로 드시죠? 요 제품은 뭐냐면 맛도 좋고 그러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스키니 롱롱 워터 젤리예요. 그래서 요 제품을 하루에 한 포 드시는 건데 이왕이면 좀 배가 고플 때 그럴 때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오늘 너가 카메라를 조절해 놔가지고 엄마가 자꾸 쭈그리고 해야 되잖아. 나 그래,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배고플 때 그냥 간식처럼 뭐 드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내가 오늘 탄수화물 있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단거 많이 먹을 때요. 요런 걸 먹어주시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그날그날 에너지화가 되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방으로 이제 여기 축적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싫다는 부분에 다 가잖아요. 이런데 안 가고 19급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칼로리도 조금 차단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지방도 좀 이렇게 줄여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실 때는 요 제품 드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요, 아까 저번 얘기했고 오늘 제가 힘을 되게 많이 썼죠. 그런데 아미 제품 중에서요, 정말 절취선이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제가 오늘 메인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여러분, 밸런스 위드인 프로모션 대박이었죠? 요거 잘 주문하셨나요? 아마 지금 또 남아있는지, 그럼요. 워터젤리 한봉 먹고 케이크 한판다 먹어도 됩니다. 우리 조인정 리더님.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프로모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이걸 알면서 더 안심했던 게 뭐냐면, 요거 한번 보이실까요? 각도가 안 맞아서 잘안 보이는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잘 할게. 막 동그라미가 막 이렇게 보이시죠? 요 제품은요, 이거 또 뜯어야 되나? 여태까지 제가 오늘 뜯은 제품 중에, 안 뜯어지는 건 아닌데, 살짝 힘을 좀 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더 뜯어야지 잘 뜯어지는 이 제품이 있어요. 오늘은 먹방이니까 저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왜 그전에 있는 초콜릿이나 이런 제품들보다 살짝 조금 더 뜯기가 어려우냐면 사중 보호 안심 포장이라는 게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장에 또 기술이 있어가지고요. 유산균 유인 밸런스 위드인은 다섯 가지 이제 좋은 균주를 넣었거든요. 유익균을 넣었는데 18개월 동안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공기 중에 산소와 습기로부터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번에가 아니구나.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이게 지금 63억 마리의 균주가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50억 들어가 있는 균주는요, 암에 대해서 굉장히 종양이나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게 50억 마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라든지 항체 생성 능력을 높여주는 NCFM이라는 균주가 10억 마리 들었고요. 점막 건강. 또는 뭐 질염 뭐 이런 거 특히 여성 유산균 요즘에 홈쇼핑 많이 나오는데 여성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유익균을 1억 마리 넣었고요. 감기 바이러스에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BL04라는 균주가 1억 마리 들었고요. 또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까지 잘 도달하고 정착도 잘하고 증식도 잘할 수 있는 LPC37이라는 균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지금 4세대에서 누구는 뭐 양이 많아, 누구는 코팅이 됐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4세대의 신바이오틱스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 저는 강력 추천하고요. 먹어서 없네? 먹어서 없네? 강력 추천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한번 드셔보신 분은 야, 우리 신랑이 방귀를 꼈는데 처음에는 좀 냄새가 지나다가 그다음부터 없어 라고 얘기해준 선배 언니도 계시고요. 정말 이거 먹고 변비가 사라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신생아 때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요거를 신생아한테 먹이고 나서 어머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매일 뭐 이렇게 물음변이 났었는데 황금변이 나와요 라고 하는 야구선수 제 회원이거든요. 그 친구가 얘기해준 그런 신바이오틱스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거 뜯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럴 때는 XS 에너지 영양 듬뿍 케이크를 한판 드시고 나면 요거 이게 쉽게 애기 손가락으로 뜯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얘기를 한것 같아요.
저 혼자 얘기해도 이렇게 55분이나 걸리네. 이제 세팅하고. 그래요. 오늘 유산균 프로모션 구입하셨죠? 네. 주문할게요. 2950548로 주문해주세요. 전화번호는 010-9529-1. 뭐가 언거 63호. 요거는 이제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아직 7분이나 남았어요. 7분이 지나야 계속 말해. 내가 말할 거야. 네. 요 제품은, 야, 이거 제품이. 저 혼자 해도 되게 즐겁고 재미나. 어저께 정미경 셰프님도 혼자 되게 막 재미나게 하시던데, 오늘 저도 좀 재밌으신가요? 네. 재밌으시면, 네, 풍선 좀 날려주세요. 요거는 이제 7분 후에 예쁘게 딱딱딱딱딱 이제 제가 댓글 하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놓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네. 미리 한 판을 만들어 놨다고. 오우.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12개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한 봉, 네, 6개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그 마지막에다가 식히고 나서, 당연히 식혔어요. 이거 식었어요. 아까 만든 거니까. 여기에다가 슈가 파우더나 파우더 식이섬유를 하는 건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까 밀가루는 40g밖에 안 들어갔지만 버터도 들어갔고 초콜릿도 들어갔고 설탕도 들어갔고 또 뭐가 들어갔을까요? 네, 초코칩도 100g이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슈가 파우더를 뿌리지 않고요. 어차피 모양은 똑같게 하얗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파이버 파우더 식이섬유예요. 엄마야. 얘는 절취선이 없네요. 이지펏이 없어요. 네.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잘라집니다. 요거를 가지고, 짜잔. 이제 우리 민주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여기 테마. 너무 귀엽죠? 저처럼 귀엽죠? 네. 요것도 인포마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아까 밀가루 얘기 안 했구나. 저는 오늘 우리 밀, 옛밀가루, 통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인포마당에 있습니다. 다 아메이에만 있지 않아요. 아메이와 인포마당에 적절하게 제품을 주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요걸 이제 뿌릴 거예요. 뿌린 이게 안 보이네. 안 보이는 거좀 있다. 이 식이섬유 파우더, 슈가 파우더는요, 그냥 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술이에요. 그래서 꼭 뿌려줘야 돼요. 아까도 예뻤지만, 지금 아직 멀은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죠? 이렇게 했고요. 이제 위치를 바꿔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어머, 큰일 날 뻔했어요. 요거를 이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유르르르르, 유르르르, 짜잔! 자, 어떠세요? 근데 차만 드시면 이 차에다가 음악이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요 케이크에다가 아까처럼 초콜릿을 드시면 너무 좋겠지만, 초콜릿보다는 우리 여성들에게 좋은, 네, 루이보스, 여기 이제 잠깐 보여주세요. 네, 루이보스를 미리 이렇게 울궈놨어요. 이렇게 울궈놨고요. 요 케이크에다가 아까 제가 먼저 시식했던 스키니 롱롱 워터 젤리에다가 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한포 같이 드시면 너무나 너무나, 네, 예쁜 환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재밌네요. 매일매일 시켜주시면 매일매일 할수 있을 것 같고 인정입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정말 그냥 이걸 이 케이크를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또 제가 오늘 초대한 분들이 들어와 주셨다는 그 이름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과 매일매일 10시 30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요리는 뭐냐면, 여러분, 한국인은 뭐예요? 한국인은 밥심이죠. 밥은 뭐랑 먹어야 돼요? 밥은 뭐랑 먹어야 돼요? 빨리 글 날아주세요.
퀴즈인데, 아, 퀴즈인데 답이 없어갖고 선물 없어요. 네, 김치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은, 네, 어이구, 늦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패스 선물 없습니다. 네, 유산균 90포짜리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농담이고요. 네. 내일의 요리는, 우리 잠실에 또 이름난 또명 셰프님 있으시죠. 박희숙 셰프님이신데요. 김치를 이용한 김치 퀘사디아를 내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도 10시 30분 꼭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부월동 박미경, 뭐라 그랬죠? 피닉스 그룹의 미모와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월동 박미경은 이것으로 마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